공천 단양과 보수 세간 방안 충남 천안 갑까지 민주당은 후보를 낸 11곳 모두 승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북 김천에서 송원석 후보가 무소속 최대원 후보에 0.6%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둬 명패를 면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당과 보수에 대한 어떤 시선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1석을 확보하면서 의석수에서 130석으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선거 전 2곱석이던 한국당과의 격차를 17석으로